맛이도 솔도 싸이거야? 쓰리야 이게 씨 뭐 했다 이랬다 이거를 씨로 하는 그거를 발음을 쓰리 반 반격 반사 붙자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꿔봤거든요. 아 그럼 지규 씨 야 이 정도 준비는 해놔야지. 근데 어울린다. 아, 이렇게 무슨...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디 가는 길이냐고요? 기차가 서지 않는 춘천에 가는 길입니다. 어? 예. 춘천 하면 또 조민규죠. 예. 민규 태극 사람인데? 아,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춘천에 계시니까. 네. 뭐 서울 사람이기도 하고 춘천 사람이기도 하고 맨날 콘서트 때 본인이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데 춘천분들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아, 민규가 민규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나 했더니 네. 오늘 끝나고 부모님 뵈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아, 맞습니다. 아까 전에 같은 저 돌이 오케이 좀 딱딱해요. 제가 요즘 어깨 운동 좀 많이 하거든요. 와 이거 어깨 봐라. 동생 못 살기 보는 분들. 미쳤어. 요즘 기뉴 득점대? 요즘 이런 패션이 또 이거요? 이거 2년 전에 이거 오래전에 사신 거잖아요. 아, 숄더? 2년 전에. 2년 전 팬미팅 때 샀어. 어디 거예요? 보세. 약간 곰팡이 낀 거 같은데요? 보세. 집중하지 마세요. 모르겠어. 안 알려줬어. 사람들이 너 나이를 들으면 약간 놀라는 그런 느낌이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림이 처음에 23살이라고 했을 때 안 믿었잖아. 에이 무슨 그때 올백 했을 때 내가 근데 나는 학교에서 얘를 봐가지고 그런 느낌 그냥 애 됐을 때 봐가지고 그치? 별로 그 느낌이 안 들었는데 남들은 이제 볼 때마다 우림이 나이를 들으면 놀라니까. 근데 학교에서 보면 학생 미가 있잖아. 맞아. 왜 저거 23이냐고 했다가 진짜 23이래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목소리 여기서 되게 가늘게 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27살 네, 후림입니다. 네. 아, 27 같다. 왜 이렇게 날티나 보이지? 밥 먹었어요? 아, 배고파. 네. 민규 형! 어, 그래 우리마. 아, 어른들이 야 여기 다 들판이었어 막 이런 그런 동네들 다 이제 개발됐잖아요. 맨날 뭐 시골만 가면은 막 여기 원래 다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발전한 거야 여기에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난 아니 그럴 거잖아. 난 이제 여기 뭐 야 여기 다 들판이었어 야 여기 슈퍼도 없어졌어. 아 그래 태백은 그렇다. 태백은 있던 것도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원래 석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 그래? 이제 탐광촌이니까 거기 인부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탐광촌이 이제 없어지면서 인부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있던 것도 도착했습니다. 그 면봉의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리시면 15분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줄로 나오시면 돼요. 나는 민규 해줄게. 이거 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 넣은 다음에 이거 용액을 왼쪽 다 했어? 왼쪽은? 왼쪽 오른쪽 다 해야 되는데 왼쪽 열 양쪽 콧구멍을 다 해야 됩니다. 10회 10회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받아 오겠습니다. 두둥 한 줄이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 강주인 면밀히 괜히 긴장되는데 아 눈물 나. 네.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여기 아들이 나와요? 네, 왼쪽이 아들이고요 오른쪽이 딸이거든요. 아 한 줄 나왔어요. 제가 맨날 살면서 듣게 된다. 나의 작은 질문도 알 수가 없네. 아마
아, 여기 KBS 서울을 제가 되게 많이 보던 곳이군요. 여기 KBS 서울이 완전 저희 집 근처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보던 곳이어가지고 느낌이 좀 새로워요. 춘천에 약간 과거 급제하고 온 느낌이랄까. 아시겠어요? 따라. 저희 멤버들은 지금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춘천이요. 춘천 닭갈비, 막국수, 뭐 숯불 닭갈비도 있고 돼지갈비도 맛있고 김치장국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춘천. 내릴 때까지. 짜뿡. 네, 그것도 먼저 머리에 들어가. 네, 또 쫓아내는 방법이 있지. 저 미리. 해장국을 먹고 왔는데, 춘천의 해장국이네. 춘천 닭갈비죠. 닭갈비인데 오늘은 해장국이었어. 막국수도 맛있댔어요. 네. 이게 약간 춘천 분들 말대로 춘천 닭갈비 그렇게 맛있다고 안 그래. 아 근데 방금 먹은 게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춘천 감자빵이라고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전자레 돌려 먹어 진짜 기가 막힌데. 감자 맛있죠. 아니 늘 또 작가님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저희 진짜 작가님들이 늘 저희를 올 때마다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쉬고 있습니다. 이 대기실도 진짜 제일 큰 데로 저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잘해야겠죠? 응? 잘하자. 네, 잘해. 잘하자. 잘했습니다. 저희 멤버들 이제 메이크업 시작했네요. 카메라 감독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끄덕하셨습니다. 내가 소실적에는 줄다리기를 해서 접은 적이 거의 없어. 꼭 이 집이 우리 집 같았어. 아, 이 할아버지 일단 이거. 네. 반전 어떤 반전? 아, 스포 안 돼요. 아, 스포. 아, 진짜 너무 같다. 그 할아버지 연기 한번 연습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개인기로 한번 써봐야겠어. 아, 대사 뭐 있었죠? 아. 제발 그만해. 보셨어요? 제발 그만해. 아, 빨리. 이러다 다 죽어. 이게 더 낫나? 죽나 빨리 죽을게요. 나도 내가 해놓고 비싼. 면도 얼마예요? 네. 여러분, 림입니다. 영상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님. 성우님? 정수리가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성우님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커피 먹을 거예요. 아 커피? 아 알겠습니다. 카메라에 실하시는 강영호님이었습니다. 찍지도 않았는데 그 뭔데 가르쳐 머리가 메이크업 하면 예뻐지니까 카메라 한번 해야겠다. 화면이 커지면 엄청 내가 얼굴 크게 보이지. 춘천에 왔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정영규 씨. 안녕하세요. 춘천이 나온 명물. 춘천이 나온 춘천이 나온 테너. 춘천이 나온 연예인. 아니 춘천이 또 축제 도시거든요. 마임 축제도 있고 만화 축제도 있고 닭갈비 축제. 마임 축제? 마임. 또 마임. 그럼 마임 잘 어울린다. 마임은 잘할 것 같은데. 마임 또 마임 하면 또 여기 상인분. 그분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삭제해주세요. 그거 나온 거 같아요. 삭제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약간 그 이거 나 이거 내 거야. 너가 내 거야. 뭐야? 두분 여기 다 뛰어났는데 한물 뛰었네. 아, 저 영화 한 30도 돼. 솔직히 나 정도는 마기꾼인가? 너? 마기꾼 왜?
근데 마이크는 그 눈이 되게 예쁜 사람 아니야? 나 예쁘잖아. 너 되게 싸워. 이걸로 아니 예뻐. 답은 정해져 있어. 예쁘다고 해. 네네네. 예뻐. 한번 써볼게. 지금요? 되게 진지한 표정. 지금 정면 승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입을까요? 고프로 내 들고 갈게. 김현철 선 그럼 너 있는데? 너 표시나? 왜 이렇게 고개를 왜 이렇게 흔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 지금 고개 흔들었어? 어, 나 몰랐어. 엄청 흔들었어. 너 이렇게 사진 찍는 나 되게 가만히 있다 가서. 생각했는데 너 눈 옆 봐봐. 나 잘했어? 저거에 한 3분의 2. 나 중학교 때 선생님. 한자 선생님. 그래. 하나 아, 이 먼지가 아, 그럼 눈 한번 봐봐. 담감. 아, 이놈 이거 심상치 않아. 내가 봤을 땐 도시성을 가진 놈. 아, 이거 뭐 이제 잠복 근무까지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정말. 안 배고프지? 내가 지금 한 시간 넘었는데? 약간 근데 느낌 만취남 아니야? 만취남이라뇨. 만찐남입니다. 어? 아, 강영사. 아, 왜 이렇게 늦었어, 강영사? 못 뿌리고 왔네. 아, 강영사 오늘 가나? 아까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 만취남? 아, 만남을 찍기는 그런 장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찍겠습니다. 어, 그래도 그런 것만. 아유. 춘천에 두 번째로 오신 소감이. 어? 춘천은 근데 언제 한번 왔었어요? 춘천이요? 네. 저희 한번 놀러 왔었잖아요. 우리끼리. 어? 우리끼리? 응. 아, 그건 가평 아니에요? 가평이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춘천 닭갈비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힐링 가자고 놀러 왔는데 그 안에서 계속 회의만. 결국엔 회의만 하다 왔지. 우리 이럴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이런 거 왜 왔어? 그냥 서울에 호텔 잡아서 차라리. 네, 맞아. 놀지. 그때 슈퍼도 주변에 없어가지고 뭐 더 사러 가지도 못한 거. 맞았어요. 아, 아니. 그때 처음 그 민규 형의 그 명언이 뭐였지? 오싸움에 있는 비계 보고 이제. 이게 살 안 찌는 비계예요. 아. 이 비계는 살 안 찌는 비계예요. 누가 봐도 지방 덩어리인데. 이 통로가 열려야 돼. 어, 그런 거 같아. 아, 지금 거기가 안 열리니까. 거기서 못 올라가고 성대에서 딱 멈춰가지고. 한 사람 하나 둘 서이 너무 대충 아니야? 너만 네가 너만 저 되게 진작 죽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너만 잘 나오려는 그 작전 아니야? 봐봐 뭘 봐? 봤다 야 네 사진 한번 보자. 네 사진 한번 보자. 잘 찍어줬네. 아니, 아, 잘 찍어줬는데 왜? 야 이게 잘 찍어준 거야? 아니 만취남? 만취남? 다시 잘 찍어줬네. 이제 보니까 보자. 보니까 야 지만 이렇게 찍고 진짜 이거 방송의 지만이라니. 자기만 야 방송의 지만이라니. 야 한껏 멋있는 포즈와 함께 이기적임의 아이콘. 야 진짜 와우. 이거 포즈 따라해야지. 어, 내가 저렇게 한 대 쳐주고 싶겠는데. 안 떠요. 이거 그거 거울 교육이란 말이야. 빨리 와. 미러링. 야 빨리. 뭐야? 세 번 그냥 탁탁탁 눌러.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네. 더 많은 분들과 사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객석에 그때는 이제 한정이 돼 있었지만 되게 뒤에 계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그래도 무대가 잘 마친 것 같아요. 자잘한 실수가 좀 있었지만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 오늘 진짜 빨리 빨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화장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이런 의상 입고 진짜 관객들 모셔놓고 땀 엄청 흘리면서 했어야 됐는데 근데 오늘 엄청 놀랐죠? 사람도 엄청 많았죠? 관객들 맞아요? 앞보다 뒤가 더 많았어요. 어, 진짜 나 뒤인지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뒷모습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아니, 뭐 밑에서 이렇게 보시나요? 아, 이게 화면으로 잘 이 예쁨이 전달이 됐었어야 됐는데 오늘 의상도 이렇게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전광판에 오늘 의상 착장 너무 멋있어요 라는 게 딱 제가 봤어요. 아, 근데 확실히 이런 의상 입으니까 좀 약간 센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세진 느낌이에요. 그래요? 인터뷰를 좀 세게 하겠습니다. 아, 해보세요 한번. 저 오늘 그럼 인터뷰 컨셉 좀 바꿀까요? 마씨 좋아요 안 누르냐? 싸가지가. 예예. 아, 이렇게 춘천에 와서 저희 두 번째 춘천이잖아요. 맞아요. 아, 춘천에 와서 하게 됐는데 코로나 하루빨리 없어져가지고 춘천에 다음에 세 번째 왔을 때는 다 같이 또 소리 지를 수 있는 무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만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전 또 기대가 돼요. 네. 만년굴에서 우리가 뭘 입을지. 굴 이름이 드린 것 같아요. 김년굴이요? 예. 아이. 네. 마지막 인사를 그럼 좀 세게 해줘, 제 거칠게. 세게 봐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말고. 아니. 상남자. 상남자를 보여줘요. 아니, 나는 부드러운 남자였거든. 그러면 형이 이거. 한번 보여줘요. 멋있게 한번 보여줘요. 먼저 해고 해볼게요. 아니, 오케이. 아니, 형은 그래, 먼저 해고 해요. 아니, 해봐. 아니, 묻어갈라지 말고. 자. 아니, 난 못해, 난 못해. 자 센터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포레셀러였습니다. 포레셀러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자. 자, 포레스텔라. 했습니다. 준비 했잖아요. 했잖아. 진짜 아니야 했어. 힘 있게 한번 해봐요. 오케이. 아 지금 좋았어. 자, 지금 좋았어. 자 우리 이제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어서 끝냅시다. 어서 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심호흡 해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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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도 힘들잖아. 자 지금까지 저희는 보레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거 안 해? 이거 멋있었는데 다시 자. 돈 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보레 스텔라였습니다. 강림. 아니 내기 이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레스텔라였습니다. 아 네가 이걸 하면 어떡해. 형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프레스텔라. 형은 야, 형 뭐야 살지. 형 멋있게. 지금까지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는 프레스텔라였습니다.